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력운동 유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2에서 3회 실시. 두 번째, 한 세트당 6에서 12회 반복. 세 번째, 각 세트 사이 1분 휴식.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골반 기울이기입니다. 준비 자세로 무릎을 구부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바닥에 닿게 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 자세에서 꼬리뼈를 배꼽을 향해 말아 올려줍니다. 이때 떠있는 허리 부분을 바닥에 붙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아 올린 꼬리뼈를 천천히 내려 풀어줍니다.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 점이 꼬리뼈의 위치, 노란색 점이 배꼽의 위치입니다. 이 빨간색 점이 노란색 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 골반을 기울여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버드도그 팔다리 교차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준비 자세로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린 채 팔을 펴고 시작해 줍니다. 이제 준비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와 반대쪽과 번갈아 시행합니다. 이 동작 시 주의사항.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자세는 안 됩니다. 자세가 무너져서 몸이 비틀려도 안 됩니다. 마지막 동작은 수정된 푸시업입니다. 준비 자세는 무릎을 구부려 발과 함께 바닥에 놓아주고 상체는 일자로 곧게 펴줍니다. 이제 준비 자세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상체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팔꿈치를 펴면서 상체를 올려줍니다. 이 동작에서 잘못된 자세를 알아볼까요? 엉덩이는 그대로 팔꿈치만 구부린 자세는 안 됩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내려가는 자세도 안 됩니다. 오늘 운동 끝!